안녕하세요, 덤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덴마크 바나나 우유 제품 되겠습니다.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우유인데요. 180ml에 142kcal, 바나나 과즙으로 1%, 탈지분율 7.5%, 유크림이 6.9%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이거는 저기 사은품으로 다른 우유 하면서 있길래 한번 무슨 맛인지 얘기가 되었는데, 탈지분율과 70%, 아까 뭐 했었죠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, 이거 어디 거야? 저기 서울은 아니었는데 어디 것 같은 구입하다가 뭐 같이 나온 거고요. 글씨들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. 자,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저만 안 보고 있는 건가요? 자, 뒤쪽에 들어가 있는데 당류가 20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우유의 유당 같은 거, 자연적인 당류가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다가 이제 설탕을 좀 넣은 것 같은데, 뭐 백설탕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. 뭐 이런 걸 뭐 갑자기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하여튼 뭐 적당히 드시는 건 좋은 것 같죠. 자,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활짝 있고요, 나트륨 활짝 있는데, 자,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덴마크 우유. 덴마크하고 무슨 상관이지?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탈지분유하고 유크림이 수입산으로 되어 있는데, 아마 그거가 그건 것 같고, 백설탕이 지금 따로 들어가 있죠. 바나나 농축액 들어가 있고. 근데 왜 나는 그 회사가, 아, 회사에 써있구나, 동원 FMB, 아, 동원 우유 구입을 하면서 자 나온 것 같습니다. 반대쪽으로 연락을 했는데 어떡하죠? 넣었으니 그냥 먹는 거죠. 먹자. 자, 이렇게 노란색 우유 쭉쭉쭉쭉 들어가 있고요. 자, 맛이 어떨까요? 향은 뭐 바나나 우유 그거랑 마찬가지로 향 쭉 나고요. 이제 빙그레가 짱인가? 뭐 달달한 뭐 그냥 그 바나나 우유 뭐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별로 달다 좀 아주 달다기보다는 살짝 단맛 나는 정도고요. 예. 그런데 뭐 어떻게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, 바나나 우유는 아무래도 그 빙그레 그 빙그레죠. 그거 그 통 그 툭툭된 거 멜론 맛도 있고, 요즘 나오다가 요즘은 별로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. 자, 하여튼 뭐 그렇게 드실지는 바나나 우유, 바나나 원액이 들어가서 뭐 드실만한 정도 제품인데, 그냥 뭐 이렇게 저 그냥 우유 말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좀만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고, 나머지 우리 연소 좀 봐야겠다. 왜? 바나나 우유 싫어, 연서는? 응. 왜? 이 좋은 거를 또 남겨줬더니 또 바나나 우유를 또 싫어하신다고 그러네요. 자, 하여튼 그럼 바나나 우유니까 맛있게 드시고요. 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예. 왜? 나 돌리는 거 이제 잘해. 아, 진짜 잘해?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